자, 이데일리온 전문가들 5인의 투자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종석 전문가는 오늘 보합권 수준으로 출발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었는데요. 그러면서 동국 RNS에 주목을 해보자 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자, 이데일리온 강민 전문가는 오늘 하락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넥센타이어에 주목하면서 전략 짜보자는 의견이고요. 구미영 전문가는 보합권 출발, 연말 다가오니까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서영원 전문가 역시 하락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을 오늘 관심주로 선택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오늘도 상승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넥슨 게임즈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의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정도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심종섭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보합권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네, 오늘은 지금 시초가가 보합권으로 출발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시장이 상승해도 하락해도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실적이 중요시되는 구간이기에 항상 매매하고자 하는 기업의 실적 정도는 한 번 정도 체크하시고 매매하시는 것이 좋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본의 엔달러 환율이 32년 만에 최저치인 150엔 부근을 기록했는데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커지면서 여러 분야에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긴급 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는데요. 규모는 약 6,670만 달러로 알려져 있고 무역 수지는 상반기 무역 수지 적자가 105조로 1979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으로 인해 시장에 상당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인민은행에서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시중에 대한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아직 시중에 많은 돈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대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18일 3분기 GDP 성장률 발표를 갑자기 연기하는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홍콩 시장의 흐름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이전에 말씀드렸기에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이후에 공동 부유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꺼내면 중국 경제가 분배 정책을 중시할 것이라는 그리고 과거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기에 중국 관련주들도 이러한 리스크까지도 체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당대회 일정이 이번 주 마무리되는데요. 대만 통일에 대한 언급을 강하게 했고 미 국무장관은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대만 점령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중국으로부터 나올 수 있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관련주는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월요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에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춘천의 레고랜드 사태 등을 계기로 인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려왔는데 만일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연쇄적으로 중단될 경우에 금융권 전체의 유동성 위기로 변질 수 있다는 우려가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게 변동성 지수인데요. 변동성 지수는 어제 24.02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 저점은 20, 고점은 29 사이에서 횡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고 현재 장 시작 전 지수 흐름 또한 하락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이기에 무리한 매매보다는 오늘 정도는 관망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심종석 전문가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구미영 전문가와 함께 또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네. 역시 뭐 보합권 출발 예상하고 계신 거죠? 네, 보합권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9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한 달 만에 또다시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이요. 이제 도시가스, 겨울 되니까 도시가스, 주로 전력가스, 수도 폐기물 이런 쪽이 올랐고요. 금속 제품도 공산품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9월에 국내 공급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 그리고 전월 대비 1% 전년 대비 12.8%나 올랐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국내 공급 물가지수가 올랐다는 건 물가 변동성 지금 파급성을 보고 있습니다. 즉 수입 물가가 여전히 올랐기 때문에 국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안 그래도 달러가 강세인 면에서 보면 조금 살기 힘들어진 구간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월요일 오늘 이제 금요일은 자금 흐름이 가장 작은 날이죠. 토요일과 일요일날 자금 주식시장도 쉬기 때문에 자금 흐름이 작지만 월요일날 5년물 채권이 있습니다. 주로 예전에도 산업은행이 기업들의 어음을 막아줄 때 모자란 자금을 5년물 채권으로 좀 일부를 썼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장 대비해서 오늘은 일단 매매를 좀 자제하셔야 되고요. 월요일날은 주가 글로벌이 떨어지더라도 아침 이후부터 이 5년물 채권 발행하는 날은 주로 코스피 200 지수의 대형주를 환율이 방어하면 저가에서부터 사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매매는 최소로 하시고 월요일 장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오늘 시장은 일단은 보합권 정도로 출발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심종석 전문가님께 오늘 살펴볼 만한 지금 잘 주목하고 계신 종목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관심 종목은 동국 RNS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이 시간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월요일 갭 상승 이후에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고 있고 또 중기적으로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매도선 위에서 장중 매도선을 단단히 지켜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지수가 하락하는 중에도 3.76% 상승하는 흐름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당분간 히토류 테마로 인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번 주 중국의 당대회가 종료되고 난 후에 시진핑의 모든 자리가 확보해짐으로 인해서 앞서 시황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대만 통일 등으로 인해 미중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현재 4,800원 정도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월요일 관심용으로 말씀드릴 때보다 주가가 좀 상승을 하였고 저점을 좀 높이고 있지만 오늘 장중 지수가 하락폭이 좀 커진다고 하면 매수가는 4,600원 중심으로 해서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4,250원, 목표가는 5,41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국 RNS 오늘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구미영 전문가님도 오늘 어떤 종목 보시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부터는 이제 대형주를 좀 보기보다는요. 소형주 안에서의 배당 관련주를 볼만합니다. 주로 최대 주주 지분이 50% 전후에 이런 종목 중에서 의결권 50% 이상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요. 이제 배당 관련주가 될 수 있는데요. 꾸준히 1년 동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였지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지금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많이 한 회사 위주로 배당 관련주를 보신다면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크진 않겠지만 그런 종목 위주로 일단 주가 상승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런 종목을 그냥 고르기보다는요. 어느 정도는 이 회사채 이외에 우리가 회사채가 있어야지 주식으로 상장하듯이 무기명 채권을 발행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보통 시총 대비 총 시총 대비 10% 이상 무기명 채권을 올해 22년도 1월부터 5월 사이에 발행한 종목들은 12월에 내년에 권리가 다가오기 때문에 12월에 충분히 최대 주주 지분이 50% 전후라면 어느 정도 주가를 올리면서 배당 관련 회사가 열심히 주가 상승을 위한 재료를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소형주 안에서 중소형주가 아닌 소형주 안에서 배당 관련주 그리고 무기명 채권을 시총에 10% 이상 발행한 종목들 그리고 최대 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을 선택하신다면 무리 없이 한 번쯤 주가가 갑자기 상승해서 충분히 수익으로 매도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미영 전문가님께서는 역시 배당주 한번 잘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심종석 전문가, 구미영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